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과 함께합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한국 최초로 세이셀 댄스 비엔날레 초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김미숙 한국 무용가를 만나봅니다. 열린 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장동훈 2017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제 7일이었죠. 개막식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규모랄까요? 뭐 참가국이라든지 되게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네. 지금 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아, 예, 예. 올해 그 34개국에서 한 500여 명 되는 디자이너 또 370개 기업이 참여해서 한 1,300여 점의 작품 혹은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고요.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전반적인 반응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으신가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총감독 처음에 선임되신 게 지난해 말로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선임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되게 빠듯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예.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시도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제일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워낙에 그 관람객층이 다양해서 학생부터 뭐 전문가, 일반 시민 또 관련 기관까지 다양한 요구들을 담아내는 게 좀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게 또 좀 나름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숙제였고요. 네. 이제 일단 개막을 딱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욕심도 많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제일 아쉬운 거는 뭐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새롭게 좀 벌리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거 하고 또 해외와의 어떤 그 협력이나 교류 이런 것들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제가 이제 퓨처스, 미래들이라는 예, 주제들인데 어떤 내용,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렵다라는 네네. 느낌도 있었는데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부터 기후변화, 인구절벽, 저성장 어느 때보다도 그 변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 또 궁금증, 혹은 또 우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대적인 어떤 이슈나 또 담론 같은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각자.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미래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인의 역할 뭐 이제 다 보도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네, 나오면 예. 그렇게 나오는데 네, 네.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사회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하는 게 그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이제 그 대체가 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산업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런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가치로 만들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디자인도 그전에는 어떤 제품의 눈에 보이는 어떤 스타일이나 기능을 잘 만드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숨겨져 있는 인간의 어떤 가치나 또 욕구, 피어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새로운 기술과 또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거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은 그냥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다음에 이제 내재된 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 말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전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체 행사는 그 네 개의 본 전시하고 또 세 개의 특별전, 또 세 개의 비즈니스 행사,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제전 네 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인류가 예전에 꿈꿨던 미래에 대한 그 상상이라든지 그 시도들, 노력들 이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전시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디자인하자. 그럼 앞으로의 어떤 그 뭐 제품부터 또 주택, 도시, 또 운송수단, 뭐 쇼핑 라이프 이런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건가 또 어떻게 바꿔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시도해보는, 제시해보는 전시고요. 세 번째는 그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미래 일자리의 어떤 그 중심이 될 그 1인 창업 그런 것들의 비전과 방법, 사례를 소개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시아 더 퓨처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현대 디자인 그러면 대개 그 서구 중심의 산업화나 뭐 기술 이런 그 위주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시아 쪽의 어떤 그 인간 중심, 자연 중심 이런 것들을 그 발전 안 된 어떤 수공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말 인간 가치 이런 것들이 또 미래의 그 다른 측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네 개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말로만 들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네, 이제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전시 네 개의 주전시 말고도 다양한 이제 행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주전시관은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비엔날레 전시관 네. 1, 2, 3, 4 네 개 관에 되어 있고요. 그 아래층 오전시실에 보시면 디자인 페어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물건을 그냥 그 보여주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그 10년 후 새로운 정상, 그 뉴 노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소소한 일상 속에 접하는 그 제품들이지만 지금 얘기한 뭐 기후변화라든지 또 뭐 앞으로의 1인 가구라든지 우리가 맞이할 그런 미래에 우리가 과연 어떤 그런 그 물건들 혹은 또 제품들을 만나고 또 삶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 의미 있는 제품이나 디자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특별전이라고 그래서 4차 미디어 아트전이 시립미술관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기술들을 그 예술과 접목시킨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시면은 그냥 그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서 작품과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제 주전시관하고 시립미술관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가도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아시아 문화 전당에도 저희가 그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해서 광주 이번 그 디자인 비엔날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문화 예술적인 담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고 그러면 이번에 디자인 본연의 어떤 그 역할인 상품화, 뭐 실용화, 산업화 이런 것들을 통한 그 경제적 성과 창출에도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 페어 외에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걸 엽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 강소 기업들의 그 우수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걸 바이어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서울에서는 그 벤처 마이닝 페스티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제품들을 투자자와 국내외 투자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디자인 비엔날레 최초로 운영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자인 페어는 일반인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관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전당하고 서울에 사는 거는 기업들 지역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일반인이 보셔도 재밌는 것들이 네. 많이 있는데요. 네. 어쨌건 투자자나 그 기업들 그 물건 살 수 있는 바이어들 연결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전에는 어떤 그냥 담론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부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게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 디자인은 뭐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짝수에는 아트 비엔날레, 홀수에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그 차별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7번째 이제 됐는데, 이게 해외에도 이런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그 이런 디자인 행사가 세계적인 추세여서 디자인 위크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게 전 세계 한 100개 도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매년 새로 생기고 있는데, 그런 틈에서 비엔날레도 그동안은 사실 그 프랑스 생테티엔이라는 데에서 비엔날레가 좀 진행하고 있었고요. 디자인 비엔날레를. 근데 최근에 2012년에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15년부터는 런던에서 디자인 그 비엔날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런던, 이스탄불 이렇게 하는데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위상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래도 역사가 이제 나름 오래됐고요. 네네. 또 광주 그러면은 그 아트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가 서로 이제 어떤 그 시너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그러면은 비엔날레, 또 비엔날레 그런 광주처럼 좀 그런 그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위상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앉을 수 없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많은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담아내는 거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또 광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그 같은 주제라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그 전시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 완성도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그 많은 교류와 홍보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금 이제 국제적인 교류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은 디자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관람객 네네. 일반 광주 비엔날레도 그랬습니다만은 외국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하셨나요? 시간이 워낙 짧기는 했습니다. 예. 사실 그 관람객이 많으려고 하면 이 전시 하나만 보고 오긴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이쪽에서 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갈 적에도 뭐 그리스의 뭐 크레타 섬이다, 이스탄불이다. 도시 자체의 어떤 그 매력 때문에 갑니다. 가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런. 그래서 광주를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같이 디자인 비엔날레 플러스 이런 그 유관 행사나 또 관광,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번 비엔날레 특히 이제 실용성, 산업성의 방점을 많이 찍으셨는데 이제 광주 지역의 디자인 산업 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은 좀 역설적이긴 한데 기존의 디자인 산업은 사실 그 어렵습니다. 그 시장이나 또 인력도 상당히 포화 상태고요. 이건 뭐 광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그 미래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미래의 디자인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나 이쪽 가면은 디자인이 또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의 어떤 외양이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디자인은 사실은 그 원래 그 갖고 있는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과 또 잘 연결시키고 소리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산업화의 기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예, 오리지널리티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방법은 뭐 광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그 새로운 그 도약을 해야 되는 또 그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쪽이 고향은 아니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광주하고 또 인연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광주 디자인비디 옛날에 초창기 심볼 디자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예. 있고 그때는 이제 그 아트 비엔날레죠. 95년도에 처음에 네. 그거 할 적에 지금도 곳곳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무등산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그 첫 번째 심볼 마크를 제가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벌써 이제 22년 됐으니까 네. 나름 좀 뭐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뭐 다른 작품 전시도 혹시 하셨었나요? 그때에 이제 제가 작품도 출품을 했고요. 아, 그때 초창기. 네. 뭐 하여튼 그런 인연이 돼가서 지금 또 이제 총감독 디자인 비엔날레 맡으시게 됐는데 뭐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 총감독님 미술 전공한 걸로 제가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디자인 쪽에 이렇게 물론 이제 미술하고 디자인하고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저희 때는 사실 디자인이 미술대학에 다 속해 있었고 뭐 응용 미술과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한 30년 넘게 쭉 이분에 있는 동안 계속 디자인도 뭐 진화해 왔고요, 변해 왔고 하는 일이나 역할이나 또 도구나 모든 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맞춰 왔는데. 디자인의 가장 그 어떤 흥미로운 부분 그러면은 어떤 그 창의적인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었고요. 또 그걸 구체화한다는 거 그냥 말로나 생각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거 게다가 그게 자기 주변에서 생활을 통해서 일상에 쓰인다는 거 이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막 뭐는 뭐다. 네네. 우리 감독님 생각하실 때 디자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어떤 그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네.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력을 보면은 이제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제 삼성 스마트폰 디자인도 이렇게. 되게 유명한 네, 디자인을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뭐 어떤 것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고 네. 내셨는지. 저 워낙에 학교에 있었었고요. 네네. 네. 삼성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초점을 주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에 맨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위 애플 누르고 세계 1등 갔던 그 제품 만들 때까지 제품의 어떤 거 컨셉부터 외관, 기능 이런 디자인을 총괄을 했었죠. 그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쓰기에도 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어떤 거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 세계 1등을 처음으로 했던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다른 스마트폰은 그때 다 이렇게 네모났고 얇고 좀 그랬는데 그 스마트폰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주악돌처럼 그다음에 소리나 뭐 이 사운드나 다 물결 찰랑찰랑한 소리도 나고 어떤 그 자연이 주는 편안함 이런 걸 갖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때 추구했던 가치고요. 사실 형태나 어떤 그 소재나 그 소리나 이런 그 움직이는 이미지들은 그 편안함이란 그 가치에 일관되게 그걸 그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012년도에 이제 미국 경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 인물로 이제 뽑히셨어요. 그때 뭐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세계 1등 하면서 그 제품 만드는 어떤 그 과정 또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뭐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들 보면은 이제 공모전 끝나고 나서 이제 수상작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디자인 하실 때 어떤 그 본인만의 사유법, 창작법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그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에서 유가 나온다기보다는 같은 유지만 다른 것과 어떤 연결을 통해서 이 원래 갖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딴 데 가서 예를 들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사실은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 고리를 찾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찾는 길이죠. 그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작업도 창작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다른 다 문학이라든지 예술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게 창작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상고에 비유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감독님도 이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아까 이제 갤럭시 초창기 모델 세계 1위 모델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순간 어떻게 딱 그 캐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수정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보통 다른 때 같으면은 형태적인 디자인 형태나 이런 쪽에 그 리서치 같은 걸 참 많이 합니다. 그거 할 적에는 저희가 어떤 그 가치를 갖다가 뭘 전달할 건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문화적인 그 리서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해보니까 경제 위기 쭉 그때 2008년 9년 하면서 그런 그 불경기의 연속 그다음에 뭐 복잡함 편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컴포트라는 걸 갖다가 이걸 올해 주제는 이걸로 간다. 그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단서들은 굉장히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뭘 어떻게 잡아내고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어떤 걸로 이걸 그 스토리나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 안 하시고 평소에 시간이 나실 때 즐겨하시는 취미랄까요? 그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것들 또 여행하는 거, 예, 다양한 종류의 책들 보는 거.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을 하시면서 그걸 일로 연결시키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같은 곳이 아니라 여행은 일상과 떠나서 다른 경험을 하는 거고요. 영화나 책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자기가 일상과 다른 어떤 경험을 간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디자인 아카데미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후배들 양성하고 계시고 하는데 후배들 디자이너를 꿈꾸는 후배들 뭐 꼭 디자이너를 꿈꾸는 후배들이 네네. 아니더라도 네네. 젊은이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같으면 되게 디테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하고요. 근데 그 디테일 이전에 일단 그 맞는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이 산에 안 가려 그러고 그게 아니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보는 게 그건 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문제인지 아까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열심히 잘 해결하고 났는데 문제가 핵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문제를 갖다가 잘 적절하게 찾아내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감독님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전체 일적인 부분이든 목표하고 계획이 있으시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 계획이요? 예예. 예. 글쎄요, 제가 뭐 그 30년 넘게 이쪽 분야에 쭉 있어왔고 여러 가지 했고 뭔가 아무튼 이 분야뿐 아니라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디자인 비엔날레 많이 찾아와 주시라고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죠. 아, 예, 예. 시청자분들께. 예. 저희가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미래들을 갖다가 좀 보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즐겁게 관람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미래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더불어서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함께 디자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활동 중인 분인데요. 무양 광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김미수 한국무용가를 만나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KBC 열린 공간 속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가 김미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긴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극장이거든요. 네, 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서보고 싶고 항상 꿈꿔왔던 그런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여기 오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오래전에 이제 저희 무용단이 한번 공연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또 국립극장에 이렇게 와보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다시 좋은 작품으로 국립극장에 꼭 선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 연습실로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은 무용보다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음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바이올린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용 경연대회를 나간다고 군무 인원을 선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에서 뭐 의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무용 콩쿠르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용에 이제 첫 발을 딛게 된 거죠.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거네요. 네네, 그럼요. 이제 제가 그래서 무용반에 이제 들어왔는데 무용이 이제 너무나 즐겁고 너무 신나고 행복해서 이제 이 무용을 그 잠깐 짧게 뭐 서너 달 하고 제가 그만두기에는 너무 무용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저 1년만 학원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이제 그때 졸랐죠. 무용 학원을 딱 1년만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흔쾌히 그럼 1년만 하고 다시 바이올린을 하든지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 1년이 이제 40년이 된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대해서 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무용, 음악, 미술 쪽으로 예술 쪽에는 제가 좀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가무하게 좀 능했다고 좀 주위에서들 말씀들을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굉장히 흥이 많은 그런 소녀였다. 그렇게 주위에서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시고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이제 춤을 어릴 때부터 오래 췄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유리한 장점이 많았겠죠. 춤을 잘 추고 오랫동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적으로 제가 아마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있어요. 네. 이제 처음 입학 시에 아, 우리 딸이 수석으로 무용과를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도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심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고 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밑받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또 네. 하셨군요. 네. 또 박사 과정 중에 고 강선영 선생님의 태평무를 또 이수를 하셨다고요. 또 이게 유일하게 이수를 하신 거라고요? 아, 이제 제가 그 해가 제 인생의 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도인데 제가 강선영 선생님의 태평무를 이수를 하게 된 그 시점에서 전국무용제를 또 강주광역시 대표로 하얀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또 출전을 해요. 그 시기에.
또 그러고 강선현 태평무를 또 이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 한 해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됐고 전국무용제를 출전을 해야 됐고 또 강선영 선생님의 태평호를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2004년도였어요. 오, 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국무용제 준비로 이제 정신없이 눈꽃 들 새 없이 바쁜데 이제 또 그거 다음 달이 또 바로 태평호를 이수한 달이었고 또 논문 준비를 해서 또 박사학위를 마쳤어야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거 태평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절차나 과정이 좀 필요한가요? 저는 이제 그때 지방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강선영 선생님 댁이 성북동이거든요. 네. 거기를 매주에 1박 2일 과정으로 매주에 이제 한 번씩 3년을 이제 올라다니면서 네. 공부를 하게 돼요. 너무나 힘들죠. 지방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학교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 학원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전국무용제 출연한 팀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했다는 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춤에 대한 더 열정도 있고 또 나이도 젊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가장 또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제 뭐 광주에서 제가 태평무를 이렇게 이수한다는 거는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3년간 열심히 전수자 과정을 밟아서 이제 이수를 했는데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또 제가 태평무를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수를 하던 그 다음 해부터 제자들에게 뭐 후배들에게 태평무 전수에 아주 제가 발벗고 나서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한 10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태평무를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수를 해서 거의 강주 전남이 강선영류 태평무에 뭐 거의 제일 태평무를 잘 추는 그런 고장으로 지금 인정받을 정도로 태평무를 많이 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직접 무용단도 꾸리고 계신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김미숙 하나무용단은 이제 창단은 1999년도에 창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소극장 위주로 이제 거의 학원생들,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때는 정식 저희가 단체만 있었지 뭐 공식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학원 발표회 수준의 그런 공연들을 하다가 소극장 위주의 공연을 하다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무용제를 출전하면서 이제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그때 이제 김미숙 하나무용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전국 무용가들한테 이제 알리게 된 거죠. 네, 또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죠. 여기에 대한 자랑도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제 강주광역시 대표로 이제 2004년도에 하얀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금상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네. 강주광역시에서는 한국 무용으로는 처음으로 금상을 수상했었거든요. 네. 이제 발레나 현대무용에서는 이제 이미 대통령상을 수상한 팀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들께서. 근데 한국무용 단체로는 이제 크게 저희 강주가 빛이 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총대를 메고 2007년도에 강주광역시 대표로 다시 한번 회소라는 작품으로 저희 무용단이 이제 전국무용제에 또 출전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저희가 정말 칼을 갈고 이제 나갔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지원금이 너무 지금은 많지만 네. 그때만 해도 강주광역시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작품을 올리려고 보니까 1억 2천 정도가 들어야 작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작품을. 그래서 이제 제 사비를 이제 통통 털어서 작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 강주광역시를 꼭 이었던 것보다도 제 작품에 정말 욕심을 내서 최고의 작품을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욕심에 제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작품을 이제 드디어 무대에 올리기 시작해요. 네, 지금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용단을 이끌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이 이제 무용수들이 각자 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들을 하니까 저희는 야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전이라든지 뭐 좀 이른 시간에는 연습이 어려운 거죠. 다 지금 국공립 단체라든지 다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퇴근 후에 이제 저희 무용단 다시 모이게 되죠. 본인들이 일을 마친 후에 다시 또 연습이 들어가니까 몸도 힘들고 또 거의 모이는 시간이 뭐 8시, 9시 돼야 모여요. 네. 밤에 연습을 해서 연습이 거의 밤 12시 이렇게 끝나니까 또 단원들이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단원들은 갑자기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이 선생님의 춤에 대한 열정은 알고 또 선생님의 욕심은 아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또 그 기대치에 또 열심히 또 하지 않으면 못 미칠 텐데 그런 걱정에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말들을 해요. 네. 선생님이 무서웠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단체에서 주영 무용수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굉장히 그냥 친절하고 온화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동작을 제대로 그렇게 다 해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 말씀이 맞아요. 그때는 힘들고 선생님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밑받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제자들이 많이 감사해요. 네. 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후배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다른 전공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예능 쪽이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투자한 또 그런 부분에 비해서 비례해서 너무나 지금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을 한 우리 무용과의 그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해요. 거의 40명이 졸업을 하면 취업이 한두 명 정도 지금 네, 되고 있고 네네네. 예전에는 무용단도 한 해에 뭐 20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네. 신단원들을. 근데 지금은 뭐 5년, 6년만 해도 단원을 뭐 한 서너 명 뽑는 정도로 그렇게 뽑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일단은 또 직장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뭐 큰 단체에 좀 단체장이 돼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 그런 선생님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 꿈도 꼭 이루어지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아,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우연찮은 기회로 그 비월드라는 그런 안과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거기 이제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세이셀이라는 나라를 저는 생소해서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아, 그 나라에 1년에 4번 정도 그 안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4차례 캠프로 이렇게 의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세이셀 의사들을 훈련시켜서 수술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눈이 불편한 환자들을 수십 명씩 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오는 그런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권유로 인해서 저희가 세이셀을 가게 돼요. 이제 11월에는 제가 혼자 가게 됩니다. 이제 네. 이제 시찰 차원에서 이제 견학도 하고 네. 그래서 세이셀에도 무용단이 있다는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무용을.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지금 현재 관광부 장관인 그 루스도랄란이라는 그분이 이제 국립무용단의 디렉터 그 피에르 조셉이라는 그분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김미숙 하나무용단하고 그 세이셀 국립무용단이 그냥 우연찮은 기회로 가게 돼서 비월드라는 단체에 소개로 가게 돼서 저희가 구두로 MOU를 체결을 하고 오게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가신 건가요? 이제 제가 보니까 페스티벌은 저희 나라에서 사물놀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단체들이 예술 단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댄스 비엔날레는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 무용단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춤들을 선보였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춤을 보여주셨나요? 저희 이제 전통적인 저희 한국 무용인 진세춤, 진도, 북춤
뭐 속옷춤, 부채춤, 살풀이, 태평무 뭐 이런 춤들을 보여주고 왔는데 뭐 그중에서는 특히 부채춤을 많이 또 좋아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좋아 보인다고 굉장히 그분들이 반응이 좋으셨어요. 9월 말에는 일본으로도 가신다고요? 아, 일본 행사는 이번에 그 한일 축제 한마당 동경 행사라는 행사인데요. 그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이번에 저희 김미숙 하나무용단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 그 아이돌들하고 그 비보이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가서 하는 한류 행사예요. 그러시군요. 정말 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정말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요. 네. 뭐 필리핀도 뭐 수차례 갔었고 하와이, 뭐 스페인, 뭐 여러 군데 나라를 많이 다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는 쿠웨이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 쿠웨이트에는 저희 무용단 30명과 이제 노고네라고 혹시 아시죠? 미스 코리아 단체, 네. 거기 노고네 단체에서 10명이 가서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갔던 행사였는데요. 그 한복 패션쇼를 하고 네. 저희는 거기에 맞는 이제 한국 전통 무용을 같이 선보였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공연을 다녀도 그 쿠웨이트에 가서 그 왕이라든지 공주를 만나 뵌 적은 거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주가 저희 무용단 대표인 저하고 그 한복 그 패션쇼를 하시는 그 이호준 선생님을 직접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궁예를 들어가 보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후사 공주라고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근데 그 공주님을 아련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선물로 이제 저희 나라 한복을 한번 해갖고 갔어요. 네. 대충 이제 사이즈를 저희가 알고 가서 그래서 한복을 입혀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옷이 이렇게 아름답나 하고 저도 그때 한복을 입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의 한복 패션쇼하고 저희 한국 전통 무용을 그 보여주고 또 그 나라 궁에 들어가서 저희가 공연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이제 남는 그런 공연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궁에는 처음 들어봐거든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전통 춤의 매력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나라의 춤은 정중동에 이제 진중한 멋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애국무용처럼 템포가 빠르거나 이렇게 파워풀한 춤은 못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춤은 일단 깊은 그런 춤 사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춤처럼 발디딤이 곱거나 그런 춤 사이가 고운 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가락이라든지 우리나라 장단이 너무나 곱고 그래서 저희 춤은 전 세계에 나가도 다른 춤들과는 확연하게 그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광주의 멋을 또 전국에 알리시고 서울로 가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광주에서 제가 이제 무용 학원을 25년을 했고 또 모교에서 후배들을 많이 지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주는 광주 그냥 지역성이 또 강해서인지 광주에서 제 무용이 거의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 무용을 계속 서울에도 더 많이 알리고 우리 광주 한국 무용을 널리 좀 알려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서 또 서울로 오게 됐고 또 이제 학교도 제가 지금은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한국체육대학교로 또 이동을 하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제자들을 또 지금 지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 양성도 하고 또 서울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무용협회에 지금은 상임이사로 지금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큰 무대에서 저희 무용단을 좀 더 선보이고 좋은 무대를 더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울로 진출하게 됐어요. 네, 또 지난해에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상을 타셨다고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정말 무용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씩 꿈꿔왔던 그런 상이죠. 저도 언젠가는 그 상을 한 번은 꼭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어요. 이제 욕심이 다 있는데. 근데 우연찮게 또 제가 전주대사습에 그 장원을 하게 되고 또 제 개인 부분에서도 제가 한 2년 전에 그 전통공연예술대회에서 명인부 장원을 장원이라면 장원이죠. 명인부 이제 대통령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상 실적과 이제 제가 올해 맺었던 그 MOU, 세이셀 간의 MOU 체결로 인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제가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제가 받게 돼서 아마 2016년 최우수 예술가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상은 모두 휩쓸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 열정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무용에 대한 사랑하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제일 잘 키우고 싶고 제일 무대에서 좋은 작품을 올리고 싶은 그 열정과 욕심 춤에 대한 욕심은 뭐 제가 생각을 해도 누구보다도 제가 좀 남다르게 또 애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공연을 기획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남들하고 틀린 게 다른 분들은 거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작품을 먼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관객 동원을 1번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연 기획을 할 때.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보러 오는 관객이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연을 만들었을 때, 이번 작품을 올렸을 때 과연 대극장에 2,000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봐줄 수 있는 공연인지 아니면 한 600명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소극장의 공연에 올려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네. 이제 관객을, 문화예술에 간 대극장을 이제 전석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동원 능력이 된다면 제가 이제 대극장을 먼저 신청을 해서 대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저는 일단 극장을 대관하는 거 또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1번으로 저는 기획을 할 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주제, 이제 좋은 음악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또 제자분들도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국공립단체에 다 들어가서 이제 주영 무용수들로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5월에 국립무용단에서 리진이라는 그 작품을 했어요. 근데 리진이라는 작품에 이제 주영 무용수를 맡은 그 리진의 역할을 한 우리 이의영이라는 제자가 네. 강주 출신이에요. 숙대 무용과를 졸업했는데 네. 저로서는 너무나 이제 한없이 기쁘고 제 마음이 설렜죠. 왜냐하면 제 제자가 국립무용단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자체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무용수이기 때문에 네.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했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그 70명이라는 되는 단체에서 주역을 맡았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공연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었고 너무나 보람이 있었어요. 네, 지금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광주를 보셨을 때 안타까운 점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세요? 광주의 무용이 이제 정말 우리 예술의 도시 또 무양의 도시인 광주가 무용이 계속 조금씩 정체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무용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난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용 전공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저희 모교인 조선대학교도 2015년에 무용학과에서 공연예술학과로 명칭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무용보다는 실용예술이라든지 실용무용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진로가 먼저 걱정이 앞서거든요. 학생들은 내가 졸업을 하고 과연 뭘 할 것인가. 집에서 마냥 투자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대학까지 졸업하면 너네들이 다들 혼자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대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이제 힘들고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난처해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앞으로 계획이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안무가들은 누구나 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 텐데요. 이제 좋은 무대, 이제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계속 올리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듯이 해외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춤을 이제 곳곳에 이제 널리 알리는 일들을 이제 좀 더 열심히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이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 이렇게 더 곳곳이 더 열심히 우리나라 전통 춤을 알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춤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죠. 김미숙 무용가는 삶이 묻어나는 진정성 있는 춤사 위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는데요. 진정성 담긴 뜨거운 몸짓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길 바랍니다. 장수정의 톡톡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